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100선 특강 해가지고 나을 만한 문제를 100면제를 뽑아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참 다행스러운 거는 민법은 나올 만한 분야가 정해져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문제를 물론 답만 외우면 안 되겠지만 그 분야를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보시고 법조문이 있는 부분은 법조문까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하고 법조문하고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7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냐? 한 문제도 안 나올 거다. 다만 여기에서 그 분야에서 다 나올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제가 드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다만 뭐죠? 유사한 문제.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다가 뭘, 여 문제에다 뭘 덧붙이는 거죠? 조문만 덧붙여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민법 조문은 시험 보기 전날도 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판례가 뭐 많이 나오지만 그 판례도 다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 거죠? 민법 조문을 근거하고 있는 거니까요. 민법 조문을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고 가시면 헷갈리는 게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전혀 뭐 모르고 얼토당토 틀리는 게 아니라 막 헷갈려가지고 막 기억날 듯 말 듯 하면서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마지막에 조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10시까지죠. 10시간이라서 4시간 하고 점심은 6시에 먹자고, 6시에. 근데 우리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살게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저녁 먹고, 그죠? 맥주라도 한잔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되니까. 제가 살 테니까 우리 같이 가서 오시면은 이제 우리 몇 분이죠? 만지 한 잔이, 그죠? 저녁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시면 같이 가서 제가 쓰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자고요. 자, 민법 총칙 1번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적인 문제를 내고자 할 땐 여기서 문제를 내거든요. 일단 1번,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이니까.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 드리는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맞는 거죠. 다 뭐예요? 법률 사실인 거죠. 4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사건. 이제 4번과 5번인데, 이건 이제 기출문제인데, 4번이 5번 문제의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앞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죠.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이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죠.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효과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4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대표적인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라면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이죠. 줄이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채권은 준법률행위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 최근엔 또 이런 식의 문제도 잘 내는 편이에요. 건물 변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누구한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는 것이니까 원시취득이고요. 2번, 갑이 을소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왜냐하면 저당권을 넘겨주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죠. 자, 우리가 내용상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둘로 나뉘죠. 질적 변경과 그 다음에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요. 이것과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죠. 자, 질적 변경,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양적 변경, 권리는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바뀌는 게 양적 변경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래도 갑의 권리가 소유권이라는 점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갑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내용의 변경이죠. 이에 반해서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힘의 변경을 말하죠.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역자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취득하니까 그것도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 순위가 승진되면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것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인 거죠. 따라서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X입니다.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5번 같은 것도 틀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적 승계가 뭐예요?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이전적 승계인데 이 이전적 승계가 둘로 나누는 거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그죠? 따라서 포괄 승계도 뭐의 일종이에요? 이전적 승계의 일종이잖아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포괄 승계고 뭐의 일종이죠? 이전적 승계의 일종이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성립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죠? 유물계약이죠. 자,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급부가 필요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임대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 효력요건이죠. 2번 대리행위에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건 뭐죠? 효과가 있으려면 유효요건이고요. 또 3번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죠.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죠. 이것도 뭐죠? 효력요건이고
4번 조건부 법률 조건의 성취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인 거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죠.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뭐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효력요건이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X. 말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효력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 니은번,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이죠. 뭘 해석하는 겁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니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X고요. 니은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자연적 해석에 관한 설명인 거죠. 7번 대리권 수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다. 맞죠? 자,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예요.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시험 범위 안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예요. 그것만 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만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로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티급번 항상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이죠. 자, 우리가 비출연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비출연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인데 얘는 두 가지인 거죠. 첫째, 대리권의 수여죠. 대리권을 수여하더라도 재산이 증가되진 않고 감소되진 않고 아예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대리권의 수여는 뭐죠? 비출연행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죠? 소유권의 포기죠. 소유권의 포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산은 뭐하게 돼요? 감소가 되지만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갖다 넣었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왜요?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1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소유권의 포기고요.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니까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에 따라서 디귿 리을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아,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죠. 이거는 뭐죠? 확정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네 기억번은 X죠. 네 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네요. 정확히 맞죠? 7번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물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디귿번처럼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X네.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입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6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반사이지 반드시. 그래서 6번 반드시 나오고 따라서 어려운 건 없죠. 6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죠. 2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첩에게 생활비를 줄이기로 하는 건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부채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이지 않는다. 에, 맞는 질문이죠. 4번 반사회적 법률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엑세. 왜요? 절대적 무효잖아. 근데 이것도 막 헷갈려. 이것도 막.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대항할 수 없다를 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냐면 주장할 수 없다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쉬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전혀 뭐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선의 제3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 위반되는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또 나올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법률 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언제를 기준해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법률 행위의 효과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X인 거예요. 효과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한 때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판례가 2015년도 판례잖아요. 근데 2015년도 판례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과거의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기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15년 전 요 시점에서 성공보수를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죠? 불구속을 시키면 1억을 주겠다. 그죠? 뭐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1억 주겠다. 이런 식의 계약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언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냐면 요때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그러면 조건이 뭐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니까 요때 요 계약의 효과가 뭐 한 거예요? 생긴 거죠. 이거는 뭐 하자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효과가 생긴 때가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할 때 계약할 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아주 잘 들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7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반사회적 법률은 반드시 나오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확률은 한 80%?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앞에서 법률행위 부분에서 보통 두 문제가량 출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드시 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 80% 아니면 뭐죠? 한 1, 20%는 앞에 그 권리의 변동에서 내는 거죠.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다 우리가 추가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고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죠? 객관적 요건은 끝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뭐만 고려합니까?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B번 주관적으로 거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입니다. 왜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맥이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또 뭐도 해야 돼요? 경솔도 해야 된다는 질문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C. 궁박이라 하면 뭐냐?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을까지 맞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무경험이라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죠. 이것도 시험이 참 잘 나와죠.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닙니다. 뭐죠? 일반적 거래죠. 그죠? 일반론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특정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D.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궁박, 어려운 사전은 효과를 받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정확히 맞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2번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하나 추가될 것은 뭐죠? 경매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도 104조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자,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도 출제 가능성이 한 7, 80%죠. 근데 이제는 뭐 이중매매는 어렵지 않죠. 갑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등기는 안 해주고 있었죠. 그럼 을이 요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을은 그 토지를 반환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병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누가요?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말소를 청구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때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요. 자, 병이 적극 가담해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전부죠. 따라서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가 되겠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인 경우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고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니까요. 답은 2번이죠. 3번 선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금 선이라는 말은 병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뭐죠? 병이 소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죠. 유치권 성립하지도 않고요. 그죠?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자, 보세요. 지금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냐 아니면 동시이행행병권의 대상이냐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항변권이잖아요. 근데 을은 요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매매 계약에 기한 것이니까 뭐인 거죠? 동시이행항변권인 거고요.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이지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5번, 4번 병이 A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적인 사실을 갑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알았어요. 알아도 병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갑병 간의 A토지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해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중 매매는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지금 을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도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면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자주죠. 왜냐하면 자주냐 타주냐 여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만을 따지는데 을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잖아요. 매매니까 무슨 점유? 자주점유고 따라서 지금 을은 당장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지만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5번 을이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했어요. 20년 지났죠. 따라서 을이 A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가 되는 거고요. 옳은 것은 뭐죠? 2번인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어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보자고요. 지금 갑의 의사는 98만 원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89만 원이라고 했죠. 자,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 됐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죠. 자, 규범적 해석을 하면 표시된 대로 뭐 얘기했어요? 89만 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뭐요? 98만 원이겠죠.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서 원칙은 뭐죠? 표시된 대로 89만 원인 거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무슨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죠. 그죠? 자,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때는 착오 문제가 뭐 할 수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인가요?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고,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시면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문제로 갑니다.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중매매로 바뀌어요. 참 문제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이중매매가 뭐인 건 아니에요? 사기인 건 아니에요. 따라서 1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은 병명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병이 적극가담해서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주옥 같다고 하죠. 주옥 같다. 아, 참 문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10번입니다. 그 제가 주옥 같다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인터넷 강의 듣고 발음 조심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주옥 같다를 또 이상하게 들으셔가지고 10번입니다. 의사 표시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맞는 것도 모두 그런 거죠.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그 적용이 없다. X. 적용이 돼요. 따라서 다만 항상 뭐죠? 유효하기 위해서.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죠. 이 증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하죠. 그죠? 은닉행위는 뭐죠? 유효하니까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X가 되네요.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했어요. 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던 모르는 상관없이 상대방은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매도인이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 1번. 상대방이 의사표 수령을 거절해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의사표 원칙적으로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아, 도달주의입니다. 다만 예외가 뭐가 있어요? 발신주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인번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고 또 사원충의 소집통지도 뭐죠? 발신주의니까 미음만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12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진연이 의사표시인데 진연이 의사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사례와 판례. 사례와 판례. 11번은 뭐죠? 사례인데 사례는 뭐죠? 고정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11번.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인 거죠. 증여의 마음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는이죠. 또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어야 한다. 원칙이 더 어렵습니다.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근데 이걸 왜 원칙이라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 거죠? 추정받는다는 거죠. 원칙이 유효하니까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갑이 돌려받으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우리가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뭐까진 필요 없죠? 무과실까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보죠.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선의악의 을의 선의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한 거죠.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죠. 자, 이거 항상 조심하세요. 자,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예요? 무과실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선의이기만 하더라도 뭐한 것은 아니에요?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선의이고 무과실여에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이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져요. 왜요?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이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은 이제 진연 의사표시가 나면 뭐예요? 판례들이죠. 1번. 자,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 의사거든요. 따라서 4번부터 보시면 4번. 비록 표유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었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질문이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요.
1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유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유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하신 이상 증여의 내심의 욕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왜요?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니까요. 2번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 했어요. 그럼 이건 명백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알면서 한 거니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앞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라는 말은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뭘 낸 거예요?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이거는 뭐인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특이한 것은 대학교 조교수가 아니라 사립대학교라고 해놨죠. 왜 그런 거예요? 국립대학교 교수면 얘기가 달라진다. 왜요? 국립대학교 교수의 신분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의무는 공법상 행위고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립대학 조교수라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공무원이 깽끗이죠. 사직의 의사표시라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107조가 준용된다. X.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상 영역에 대해서 적용되고요. 공법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왜? 무효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은 이제 통정어휘 표시죠. 뭐 통정어휘 표시는 뭐가 중요한 거죠? 사례가 중요한 거죠. 사례. 판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통정어휘 표시는. 사례는 뭐죠? 정형적이죠. 자, 보시면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 된 것을 기여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 A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가장매매는 뭐죠? 통정어휘 표시죠. 따라서 가장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도 무효니까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이고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을가짜고 가짜로 등기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돈 갚기 싫어서잖아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이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갑이 을에게 등기해놓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이러한 갑과 을 간의 매매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갑과 을의 가장 매는 명백한 뭐죠? 사해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뭐가 되죠?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요? 통정어의 표심 우유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병은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요. 또 병 스스로 자신이 선이라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도 없다죠. 그죠? 자, 1번입니다.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병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권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싫으면 뭐죠? 안 갖겠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느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겠죠. 병이 만약에 악이라면 채권자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선이면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가지면요? 소유권을 가지면 구후에 취득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14번입니다.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갑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문 중 가장 타당한 거죠.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매매 이야기에. 첫째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는 점. 두 번째는 가격을 10% 뭐죠? 비싸게 구입했다는 점. 이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린벨트가 해제된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된 것은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동의하시나요? 자, 이 사람이 땅을 왜 샀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다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색하지 않은 채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명백히 동기가 뭐된 바가 없어요? 표시된 바. 물론 유발도 안 됐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 비싸요? 자, 이거 물론 이건 착오입니다. 착오가 되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10% 비싸게 산 것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결론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니까 4번
갑은 매매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억지로 만든 질문에 불과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